코끝을 스치는 매콤한 향과 보기만 해도 입안이 얼얼한 화끈한 맛의 유혹. 출발하면 멈출 수 없다는 매운맛의 폭주 기관차. 매콤 주꾸미 볶음볶음. 있어요? 어디서요? 입안으로. 아우 매콤. 이 주꾸미 볶음 제대로 먹는 법 판골이 소개합니다.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주꾸미가 많아요. 맛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로요? 저는 이런 거 다른 거 안 넣습니다. 오로지 오리지널 맛으로. 한 입 먹고 두 번 먹고 또 먹고 아 원래 그렇게 드세요? 네. 먹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중학교 때부터 온 거 같은데요. 부모님이 자주 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0년은 네. 한 번 단골이 되면 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중독성 있는 그 맛. 화끈한 불맛으로 확 치고 올라오는 매운맛이 매력이지만 근데 또 너무 매울까 봐 고민이시라고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 매운맛 잡아주는 살얼음 소방수 등장이요. 얼음 동동 감칠맛 육수에 도토리묵 푸짐하게 썰어 넣은 살얼음 묵사발이 있으니까요. 아, 시원해. 매운 거 먹다가 시원한 국물 먹으니까 끝내줍니다. 얼얼한 입속을 싹 정리해준다는 살얼음 묵사발도 매력 만점이지만 주꾸미 볶음의 맛을 더해줄 든든한 친구들이 더 있었으니 아이들도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피자랑 전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피자랑 전이요? 지글지글 냄새부터 고소한 한국 대표 도토리 전과 고소함의 이탈리아 대표 쭉쭉 늘어나는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다 같이 둘러앉아 먹어보고 싶다는 주꾸미 볶음과 묵사발. 거기에 입맛 따라 피자나 도토리전까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니 이것이 진정한 주꾸미 한상 차림인데요. 이 매콤한 주꾸미 볶음으로 벼랑 끝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장을 만나볼 시간. 화끈한 불쇼로 매일 손님을 맞이한다는 주꾸미 조리 경력 10년의 김홍주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평일에 100kg 정도 쓰고요. 주말에는 무조건 200kg 해서 250kg 정도 쓰고요. 한 달이면 한 6톤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씻는 것도 온몸 운동. 짠맛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 2시간 정도 계속 세척하고 있고요. 2시간의 세척이 끝나면 주꾸미를 냉장 숙성시킨다는데요. 이때도 주인장의 비법이 있었으니 바로 가운데를 비워놓는 것. 물이 잘 빠져야 볶을 때도 물이 안 생기고 훨씬 더 식감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숙성하며 수분을 쫙 빼야 탱글탱글한 식감은 물론 양념이 착 달라붙은 매콤한 주꾸미 볶음이 된다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중식에서 불맛을 입히듯 웍을 흔들어가며 주꾸미의 불맛도 입혀주는데요. 그렇게 주인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매콤 주꾸미 볶음. 약간 매운 듯해요. 더 맛있어요. 매우니까 막 당겨요. 맛있게 당기는 매콤한 양념이 0칼로리 식당의 매력이라는 손님들. 그 양념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달군 고추기름에 설탕을 넣어 녹이는 것이 비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설탕을 넣으면 캐러멜화되면서 단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쭈꾸미하고 양념하고 따로 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까 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고추 기름에 캐러멜화한 설탕이 단맛을 부드럽게 하고 양념이 착 붙게 해줍니다. 그냥 버무려. 그런데 양념 비법을 소개하겠다던 주인장 밖으로 나가는데요. 여긴 또 어디래요? 저희 밭입니다. 좀 커요. 1000평 정도 될 거예요. 식당에서 쓰는 채소를 식당 옆 텃밭에서 직접 재배해 쓰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이 고추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스 만들 때 매운맛 조절하는 데 들어갑니다. 시중에서 쓰는 거는 나는 지역마다 틀리다 보니까 매운맛이 좀 틀리고요. 같은 토질에서 나는 거를 갖고 하면은 훨씬 더 매운맛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서 3톤에서 많이 나오면 4톤 요 정도 신습니다. 직접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균일한 매운맛을 유지한다는 주인장. 매운맛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때 또 다른 양념의 비법을 슬쩍 공개하는데 요건 또 뭘까요? 매실청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희 집 비법인데 이거는 간장 같기도 한데 참치액이거든요. 예? 참치액. 참치액이 들어가면 감칠맛 또 훨씬 좋아지고요. 쭈꾸미 잡내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잡냄새는 잡고 감칠맛은 살려준다는 참치액까지 넣어야 완성이라는 비법 양념장. 하루에 한 3시간, 한 달 동안 거의 한 3시간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만들면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버린 재료비만 해도 500이 될 겁니다. 장사 초기 밤잠을 설쳐가며 양념장의 비법을 연구한 끝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주인장. 그 덕분에 손님이 얼마 없던 식당에도 단골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리하여 이젠 10년 된 단골들까지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럼 이거 지금 이 음식은 0칼로리인가요? 네, 그런 거 같네요. 하지만 손님들이 꼽는 0칼로리 식당의 매력은 또 있었으니 바로 주꾸미와 함께 즐기는 부대 메뉴. 이 역시 주인장의 고민 끝에 탄생한 세트라는데요. 매운맛을 눌러줄 고소한 맛을 찾다 고르곤졸라 피자와 도토리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명 맵고 맵고 매운맛과 고소한 맛의 콤비를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주인장. 꾸미랑 피자랑 궁합은 어떤가요? 좋아요. 이게 워낙 맵기 때문에 먼저 이걸로 보호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항상 전이나 피자 더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둘의 궁합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합은 우리 궁합 찰떡 궁합. 그렇게 찰떡 궁합 자랑하는 주꾸미와 부대 메뉴 한상 차림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메뉴를 보완했다는데요. 그러자 단골들이 주변 지인들을 데려왔고 손님들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말 못할 실패도 많았다는 주인장. 호프집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기회였기에 주꾸미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데요. 손님의 관점에서 매일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 외적인 것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0칼로리 식당의 매력 셋. 식당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 평일보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는 주인장. 가족 친구들과 주말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이 식당을 찾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주꾸미와 함께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주인장.
항상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맛있다. 저희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저희 가게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마음이 계속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